아이 교육에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공동체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공동체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아이들과 네. 소통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소통하는데 저는 잘 놓아주는 엄마 그리고 네. 잘 놓아주는 옆집 동네 이모였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때는 이제 네. 옆집 아이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함께 놀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네.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놀이, 네. 놀이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고 네. 또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또 특수학급에서 이제 초등학교 체육 방과후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놀이 협력 놀이로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작가님의 자녀분을 교육을 하려다가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협력 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뭐 네. 힘을 합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놀이랑 이제 연결지어서 이제 네. 풀이를 하자면 협력 놀이라고 하자면 이제 네. 아이들이 개개인이 있는데 이 개개인에서 이제 함께 두 명, 세 명, 네 명 이제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협력을 이루는 거예요. 놀이를 네.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나로 온전한 나를 이해하고 네. 그리고 또 심리적 안정이 최고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협력 놀이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 뭐 혼자가 노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여럿이 더 함께 노는 건데 네네. 그 답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답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들이 이제 놀이를 네. 할 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아, 의도나 목적이 있는? 네네네, 목적이 있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건 아이들과 뭐 위트 있게 뭐 네. 수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네. 아이들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직접 적용해보고 아이들 생각을 네. 직접 이제 놀이 도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협력 놀이라는 거를 만드신 건가요? 원래 있던 건가요? 원래는 저희 네. 그 한국행동교육훈련단에서 네. 이제 기업체 교육으로 이제 팀빌딩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어른들 대상으로? 네네네. 어른들 대상으로 네.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부대표이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놀이를 아이들한테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맞게 프로그램 개발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랑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뭐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분위기도 천차만별이고. 근데 이제 좀 많이 놀이 쪽으로 많이 이렇게 굶주린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이제 네. 각자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이게 협력하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말그릇을 키워야지 네. 협력이 잘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생각, 말, 행동, 작년에 했던 주제가 그런 주제였고, 근데 올해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격려와 이제 칭찬, 그런 말들을 이제 키워주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그냥 뭐, 레고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주고 뭐 서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협력 놀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먼저 혼자, 각자 개개인이, 네. 자기 스스로 온전한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아이가 내면이 단단하고 자존감이 네. 높은 아이여야지 다른 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또 상대가 실수했을 때도 이 실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자신이 잘하고 이게 뭐 못하는 거 아직 전 네. 못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고요. 네.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잘한 아이와 익숙하지 않은 아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잘하는 것과 네. 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협력놀이를 잘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한 도구를 갖고 이제 혼자서 너무 잘해요. 근데 네. 이거를 협력을 통하면 이 아이들은 못합니다. 아~ 이상하지 않아요? 오~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 노는데 네네. 아이들을 같이 할 때는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차이 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굉장히 잘하고 한 아이는 너무 서투르는 아이가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 협동을 하게 되면 많이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실력의 차이가 나고 네. 잘하는 아이는 아직 익숙치 않은 아이에게 어떤 모진 말, 비난의 말을 하게 되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날에 해야 되는 말을 정해줍니다. 네네, 그 놀이를 하면은 네.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보자. 오늘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날 그날 이제 주제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는 말을 역량을 키워주는 네, 놀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도된 말을 이제 하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네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말에 대해서 네네.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뭐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네. 그게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은 네. 제가 어떤 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를 하는 편이고 네. 또 이걸 아이들한테 잘 적용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아이들은 네. 정말로 몸풀기 할 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1학년 아이가 이제 한 두 명 정도 그런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많이 안쓰럽죠.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를 보면 이제 제가 네. 좀 하이톤이 돼서 네. 오늘도 너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네. 편이거든요. 조금 잘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내면이 단단하고 뭔가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 네네. 이런 아이들을 그 딱 보면은 느낌적으로 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눈빛 그 눈빛에서 이제 아이들이 네. 나는 놀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되게 눈이 초롱초롱 빛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요 최근에 이제 1학년 이제 1학기 수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바이킹을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세웠어요. 근데 바이킹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전주에 이제 제가 바로 시작하고 이제 네. 세 글자야. 그 다음 주에는 이 놀이를 할 거야. 생각하고 와 이런 식으로 끝나고 이제 그 날에 바이킹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우와 환상을 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네.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얘는 오늘은 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표정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눈 맞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하는 이유는 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선이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고 되게 분주하고 딴 데 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수업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일단 눈 맞춤하고 네.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오늘 눈을 마주친 오늘 여러분들이 놀 준비가 되었는지 보겠어 이렇게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내면이 뭐 단단한지 단단하지 네. 않은지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 컨디션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고 놀이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은 네. 그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뭐 네. 아직 익숙지 않은 네네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좀 극적으로 변하나요 실제로? 어때요? 보시면 제가 좀 이 네.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아이가 되게 행동지향적인 아이예요. 근데 행동으로 보이고 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를 생각과 말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행동을 먼저 하니까 같이 이제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불쾌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건너뛰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사실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계를 건너뛰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네가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더니 얘가 조금 감동을 받은 느낌을 받고 또 그걸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었는데 협력 놀이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여서 내가 이 지금 아이들과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네.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이 다 끝나면 정말로 기진맥진할 정도로 네. 이제 그 있었는데 항상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막 이렇게 없던 에너지가 그쵸. 막 샘솟는 네, 그런 느낌을 네,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효과가 되게 있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형량놀이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이제 어떻게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되나요? 저는 형량놀이를 잘한다 못한다 이 차이점을 어떻게 두는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컨디션 따라서 이제 그날그날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잘하는 그러니까 뭐 이 놀이를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협력놀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하는 아이들과 이제 아직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아이들과 적용을 시킬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하는 아이는 이제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또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잘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 격려와 이제 응원을 받았으면 또 반대로 잘하는 친구들도 어떤 격려,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잘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인정해주는 게 더 이제 에너지를 더 샘솟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응원해주는 그런 아이가 서로 이제 윈윈 조건으로 이제 서로 상생하고 또 이제 성장하는 그런 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협력놀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이걸 시작한 지 뭐 한 3개월 된 친구도 있을 거고 오늘 막 처음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정도 된 친구들은 뭐 이미 얼굴을 아는 친구도 많을 거고 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좀 서로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분위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뭔가 좀 활동적이고 활발해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 내면이 단단한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주어져도 금방 적응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왜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냐면 새로운 환경,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뭐 기관에 가도 새로운 환경을 빨리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야지 아이들이 금방 적응을 하고 자기의 본래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협력놀이라는 게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학원이요? 그게 목표인가요, 그럼?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 또 저희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네, 맞아요. 이런 교육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진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동인 엄마들이 저한테 한 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세 명을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명 키우기가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세 명 키우면 자기들끼리 이제 세 명, 저희 세 명이잖아요. 근데 세 명이서 이렇게 잘 놀거든요. 융합돼서 잘 노는데 나이 차이가 뭐 네 살 차이가 큰 누나랑 이제 딸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 누나를 보고 배우는 부분도 있고 누나가 동생을 너무 예뻐해서 좀 많이 괴롭혀요. 귀엽다고 귀엽다고 괴롭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려서 노는데 외동들은 엄마가 다 놀아줘야 되고 엄마가 책 읽어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이제 외동 키우시는 분들한테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명의 단단한 아이들이 협력놀이를 할 때 뭔가 드러난 특성들? 이런 게 있나요? 4명의 단단한 아이들이? 네, 협력놀이를 했을 때 이제 드러난 특성? 특징? 이런 거? 네. 4명의 단단한 아이들이 되게 많으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업되어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마디를 하면은 그 아이들은 정말 분위기란 제가 1을 얘기하면 그 친구는 10을 만들어 놓는 친구들이거든요. 4명의 단단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옆에 있는 4명의 단단하지 못한 아이들까지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게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명의 단단한 아이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요. 또 4명의 단단하지 못한 아이들은 뭐 긍정적인 말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입을 다문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극과 극인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성향의 차이는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는 가정 환경에서도 비롯됐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스스로
가정 환경이 전 제일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봐왔는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을 네. 이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또 부모님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제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존감을 좀 함께 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데서 또 이제 부모님만 해도 또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정, 학교, 사회가 삼각형을 이렇게 이뤄서 어딜 가나 아이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어떤 인정 그리고 뭐 수용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면 또 아이들이 또 그만큼 또 이제 업되지 않을까 자존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아이 물론 아이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아이를 기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죠.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거의 이제 자녀 교육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내면을 먼저 보아야 한다 이러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간혹 저희 큰 아이가 제 모습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오 그래 잘 크고 있어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제 모습이 보일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걸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흡수력이 되게 빨라요. 좋지 않은 거에 대한 흡수력이 되게 빠르고 이제 좀 어떤 긍정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인내를 해야지 정말로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면이 부모가 내면이 단단해야지 그리고 좋아야지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영향이 가고 좋은 영향이 가고 또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내면이 단단해야지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치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제가 과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또 말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근데 아이들을 키워오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과거에 내 나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면이 좀 부족한지 내가 어떻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거부터 먼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마주치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핍이 있었구나. 예민한 부분 아이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마찰이 있었을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이렇게 한번 되짚고 곱씹어보고 이제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이 좀 시골에서 자랐지만 안 돼 하지마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 외롭게 자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7살 전에는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입을 닫았다고 하더라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걸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내면을 봐야 된다라는 게 아이들이 이제 그 영향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을 상대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부모님과의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갔나요? 저는 일단에는 아이들을 지금 저희 그 막내 어린이집에서 지금 재능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굴뚝 그 같죠. 그 아이와 정말 직결되는 게 부모님을 만나서 아이가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은 그분 정말 상처를 입으니까 이제 정말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100% 선생님께 몇 번 이제 지적질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문제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쉬는 소리 하면은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희 아이가 이렇더라 그러면 그래 이거 못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네.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또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 보거든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네.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게 애들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협력놀이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네. 이 협력놀이와 자존감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저는 네. 협력놀이를 통해서 네.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고 네. 원하는 것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다양한 어떤 과정이나 어떤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는 있지만 협력놀이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칭찬, 격려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그 아이들이 그 협력 놀이를 하면서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네. 이걸 성공을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축하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실수했을 때 격려를 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각각 개개인 하나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조화를 이룬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가 협력 놀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협력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8가지가 있는데요. 남과 다른, 남과 경쟁이 아닌, 그리고 저는 비경쟁으로 저는 놀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살아온 세대에는 경쟁을 너무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맞아. 남을 짓밟아야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였다면은 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네.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고 네. 또 사람과 사람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비경쟁이 사람들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저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네. 그래서 비경쟁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해내지 못해도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과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결과가 중요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과정이 중요하다고 배우긴 했는데 결과가 좋은 과정이 좋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리 과정이 좋았어도 아쉬움이 있죠. 저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결과에 너무 집중하고 또 이거를 결과에 너무 목매 달아서 정말로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쟁이 없는데 경쟁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칭찬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잘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칭찬을 하거나 이랬을 때 또 과정을 또 좋게 끌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못해도 이제 과정을 이제 칭찬을 하면은 결과도 물론 당연히 좋게 나와서 네.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패하는 아이들한테 좌절감이 들지 않게 이제 격려를 해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도전하는 모습을 격려하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아까 칭찬과 좀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익숙치 않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이런 실패를 많이 쓴맛을 많이 보거든요. 난 못해 좌절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아이들 대부분 이런 쪽에 속하는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그 과정을 칭찬을 하면은 이게 좀 더 인내를 갖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포기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 포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제 아이들도 네. 이제 의심은 하지만 네, 네. 예, 의심하지만 그 분위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좀 이렇게 내면이 단단한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한번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위도를 하거든요 말 그릇을 이렇게 위도를 하는데 그런 말을 이제 아이들 듣고 이제 도전하는. 격려의 말로 이제 도전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긍정적인 말그릇을 키우자인데요.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어떤 그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창의력이 저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아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정말 정말 현실로 만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주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놀이를 되게 시시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최대한 저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놀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오늘은 이 도구인데 이 도구를 갖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이제 질문하는데 요 최근에 이제 블랙홀이라는 그 도구를 갖고 했었는데 사방치기라고 할까요? 그 땅 따먹기 그 X자 있고 두 발 뛰고 한 발 뛰고 이렇게 그 놀이도 이게 가능했었고 또 이제 농구도 가능했었고 이제 구멍 뚫린 그 도구여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였을까 그 공 불리기 같이 공 불리기도 가능했었고 이제 아이들 상상력이 정말로 풍부한 그 어떤 도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는 답은 알려주지 않지만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말그릇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그릇은 제가 이제 그날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실수한 아이들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 잘한 아이들한테 너무 잘한다 이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그릇을 키우면 아이들이 자존감 서로에게 자존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 감정을 살피고 내 친구의 감정을 살피는데요. 내가 감정이 온전해야지. 상대방에게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내가 친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는데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친구가 좋지 않은 표현을 했을 때 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엔 좀 많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이걸 드러내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하지마 참아 뭐 이런 부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화가 났을 때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주거든요. 첫 번째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 지금 화났다 아니면 짜증이 났다 뭐 이런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무엇 때문에 화가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뭐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아이들을 일단에는 분리를 시켜서 이제 안게 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친구한테 말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자기 감정이 정리가 되면 이제 다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응원과 격려의 말을 그리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협력놀이에서는 이제 놀이가 저는 주 목적이 아니라 저는 아이들의 말그릇이 저는 주 목적으로 지금 도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이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저의 어떤 그냥 베이스. 그리고 저는 이제 말그릇. 왜냐하면 이제 놀이도 아이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재미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재미없는 도구를 갖다 줘도 이제 너무 잘한다. 이런 자기가 너무 잘한다라고 이제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좀 더 업돼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제 그런 실수에 대해서 이제 허용해주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그런 나 실수에 대한 어떤 압박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없기 네. 때문에 마음껏 실수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 이제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네. 친구들과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사는 아이들인데요. 네. 자기주도적으로 이끌게 하는 아이인데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는 리더를 리드하는 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잘한다고 해서 행동들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을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그 리더를 리드하는 아이로 성장을 저는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여덟 번째로는 아이들의 네. 상상력으로 이제 협력 놀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요.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저도 아까 그 아이들의 상상력이 네. 어떤 놀이의 도구로 전 사용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상력은 정말 풍부하거든요. 네. 저보다 정말 월등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말로 학교 아까 어떤 수업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 아이들이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내 의견이 어떤 직접 이제 수용이 되는 걸 과정을 보면서 네. 내게 먹히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협력놀이가 몇 명 정도가 보통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이제 20명 기본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앞 뒤로 이제 네. 뭐 16명 최저로 16명이 될 때도 있고 25명, 네. 23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2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네. 20명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뭐 애들이 사실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일단? 저는 일단 이제 수업 시간에는 공부 수업 시간에는 네. 선생님이 고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중을 네. 그냥 단기간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놀이이고 이제 시각이 분산되어 있고 네. 시각도 분산되어 있지만 이제 청각도 분산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주의 집중을 시키는 때 제일 그때가 힘들고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고 이제 아이들이 제 말에 경청을 해주면 또 금방 또 아이들이 또 따라오거든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명 앉혀놓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구체적인 뭐 교육의 내용 네네.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한 시뮬레이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 제가 협력놀이 네. 뭐 1학년 몇 차 이렇게 적어놓고요. 네. 그날에 쓸 이제 네. 단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배려라고 이제 치면은 네네. 이제 배려는 어떤 말이 있을까? 그런 말을 쓰고 아니, 그런 게 말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네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런 네. 주제를 쓴다고 하면 이제 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칠판 적어놨는데 뭔지 뭔지 한번 읽어볼까 이제 네.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을 많이 써줘야 된다 그래야지 놀이가 재밌을 수 네.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이제 잘하는 게 다르고 아직 익숙치 않은 게 다르다. 그래서 네. 잘하는 친구가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더 많이 보내줘야지 네. 이 아이들이 빨리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이제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잘한다고 이제 인정해줘야지 또 이제 이 친구가 또 이제 자기한테 응원을 많이 해준다.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준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주도를 하고 네. 이제 네 놀이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네. 대부분 말을 거의 쓰진 않아요. 네 쓰진 않는데 그 정해진 말을 네, 네 쓰진 네. 않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내가 그 아이들이 왜 쓰지 않느냐면 그 네. 놀이가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쓰진 않고요. 네. 그 놀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려고?
맞아요? 아니, 빨리 끝내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분위기를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힘든데 친구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아니까 힘들 때 어떤 말 써야지? 제가 네. 이제 얘기를 네. 하면은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실수를 많이 하는 날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또 분위기가 좋고 이제 실수를 많이 안 한다. 이제 본인이 네. 즐겁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수명이 이제 뭐 또 다시 소그룹이 지어집니다. 네네네, 맞아요. 뭐, 대다섯 명씩 지어집니다. 네네.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뭐 놀이나 네네.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이 나오는 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건가요? 네네네. 아.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아, 담임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좀 다른 게 선생님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또 아이들도 그쵸. 이제 막 분위기도 막 업돼서 이제 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협력놀이는 몇 세가 대상인 거예요? 협력놀이 인지가 되면은 다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제 최소 인원, 최소 연령만 있는 건가요? 최소 연령, 저는 아직 지금 제가 수업을 제 어린아이를 했던 게 지금 만 3살. 만 3살부터? 네네, 만 3살도 같이 했었어요, 놀이를. 그 이제 그 위로는 다 상관이 없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그 지금 주로 하시는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주로 하는 나이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고요. 그리고 또 7살, 5살부터 7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하고 6학년은 사실 이제 차이가 크잖아요. 네네. 뭐 성장 과정도 그렇고 네. 이제 성장 단계도 그렇고 네. 좀 차이가 좀 어떻게 드러나나요? 저는 조금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고학년 아이일수록 이제 사고가 네. 이제 닫혀 있고 그쵸, 그쵸. 또 이제 창의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네. 또 이미 자기 사고가 이제 머릿속에 이미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바꾸는 게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저학년까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아이들의 사고가 금방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금방 흡수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또 그런데 이제 6학년 아이 4, 5, 6학년 아이들은 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흐리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정말 못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신학기 때 이제 네.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네. 6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 사고가 이미 자기 스스로 그쵸. 깨닫고 네. 이제 이미 다 내 것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인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놀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네. 회의 시간, 그러니까 팀 어떤 그 작전 타임을 되게 네.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모여야지 그 작전 타임도 이제 효과가 있는데 고요해요. 고학년 아이일수록. 근데 저학년 아이일수록 되게 네. 제잘제잘 이제 자기 목소리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교육을 받는 협력놀이 그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을 아예 안 받는? 아, 교육을 네. 안 받는 네. 그 학교 아이들 중에서요. 네네.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 네. 저건 재미없을 것 같아. 저건 네.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애초에 안 하나요? 네네네네. 그럼 그 학생들은 다른 수업이 됐나요? 저는 네. 일부러 이렇게 뭐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관찰을 해야지 꼭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네. 첫째 아이가 네. 관찰을 해야지 이제 놀이를 이렇게 하는 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성향이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앉아서 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꾀병인 아이들. 네, 그쵸. 네,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네, 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앉혀 놓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네. 부분도 있어요. 분명 네.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다 자기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쉬라고 하는 편이고 또 근데 아이들이 또 가만히 못 있어요. 아이들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노는 재밌게 노는 걸 보면은 자기도 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네.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나서가지고 좋은 의도로 이제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다독이면서 네. 이제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감사하죠 선생님들한테. 아 근데 협력놀이라는 게 그러면 뭐 정규 수업 시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과 후 수업에도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수업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저는 그 어떤 덕목을 배울 그쵸, 수 있는 네, 그런 인성까지 배울 수 있는 저는 놀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좋아야지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네. 또 이제 이 관계가 저는 최고 1순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요즘에 이제 제가 책에도 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네. 좀 높은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학교에서 생활을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이제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아이로 이제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자살을 시도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이제 관계에서 저는 자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관계에서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소통이 안 돼서 아이들과의 소통이 안 돼서 근데 이런 관계가 아이들끼리 좋다 부모님과 아이가 좋다 이제 그러면 정말로 내면이 단단한 아이로 성장이 되고 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다른 어떤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는 1순위가 관계에 집중하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